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, 유인태 전 의원과의 정치 자충우돌 인터뷰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민주당 얘기부터 뭐 여쭙죠. 뭐. 예, 예. 이재명 의원 곧 출마 선언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. 그럴 때 안 하면은 감동을 좀 줄 텐데. 예? 그건 뭐 나오는 걸로 보여지네요. 예. 예, 예. 나오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. 뭐 이렇게 보십니까? 그렇게 봐야죠. 예.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경선 출마에 대해서 유인태 전 의원도 좀 반대하셨습니까? 그래 해왔죠. 이렇게. 예. 5년이잖아요. 다음 예. 대통령 선거는. 그 이제 원내 이제 처음 입성한 거 아닙니까? 그럼 좀 이렇게 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5년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뛰는데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. 그 이재명 네. 의원이 지금 보이는 모습. 그 뭐 대선에서 지자마자 또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또 당대표 선거 치르고 그렇게 숨가쁘게 5년을 달릴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저는 좀 그러고 또 사람이 좀 염치라는 게 있으면은 그 하여튼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계양이 안 나가고 뭐 서울시장에 송영길 후보가 안 나왔다고 이겼겠냐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은 적어도 서울에 구청장이라도 몇 석 더 됐고 예. 시의원이라도 더 됐고 하여튼 선거에 그만큼 피해를 준 게 그 사람들의 그 계양 출마와 서울시장 출마가 가져온 후과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은 더 이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그게 저는 그 도리라고 보는데 뭐 모르겠어요. 저렇게 숨가쁘게 5년을 계속 저렇게 달릴런지. 예. 5년을 숨가쁘게 달리려고 하는 예. 출마 선언한다면 예. 그 또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? 좀 자숙하고 뭐,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이럴 겁니다. 그 동안 이제 주로 그 비주류로만 있었으니까 네. 또 내후년 총선 때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공천이나 제대로 받을까 좀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당권을 한번 워낙 변방에 있던 장수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그리고 거기하고 가까웠던 지금 저 친 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당에서 그동안에 좀 비주류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지금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의 현재로서는 대주주예요. 그거 뭐 꼭 대표가 되고 안 돼도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터인데 아마 그런 염려 때문에 저렇게 아마 당권을 좀 쥐겠다고 이재명 의원과 그 가까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좀 욕구가 있겠죠. 예. 이재명 의원과 경쟁할 후보군 가운데 그래도 이번에 예. 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후보군이 있다면 어떤 후보군이 있다고 보세요? 지금 97세대가 있고 김민석 의원과 서른 의원 뭐 출마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. 뭐 딴 사람들보다 97세대인데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그 네. 세대는 누가 어떤 좀 장점이 있고 우선 컷오프부터 통과가 되고 뭐 그동안에 이제 그중에서는 그래도 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면 박용진 의원이 그 조금 다른 그 같은 97세대들보다는 좀 앞서 있을 터인데 근데 또 그 친구는 대신에 좀 주변에 이 좀 세력이 너무 약한 것 네. 같더라고요.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 당원들로부터는 좀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글쎄요. 뭐 좀 뭐 예.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뭐 하여튼 97세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로 단일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저쪽에서도 그 처음엔 뭐 그 이준석 대표 되기 전에 김웅 의원이나 네네네. 뭐 이렇게 좀 앞서다가 예. 절로 저렇게 간 거 아니에요? 예. 여기도 모르죠. 뭐 한번 컷오프 결과를 한번 봐야 예. 예. 그렇겠죠. 알겠습니다. 예.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?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. 나는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.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며칠 동안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
근데 뭐 대충 그 당 그 기조국인가에서 뭐 유권에서 그걸 내리고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기에 반발을 하는 거는 좀 그 모양이 아닐 것 네. 같고 그러면은 전 좀 그리고 저 친구도 막 그 한마디도 안 지는 사람이 돼가지고 예. 별로 이렇게 조금 인덕은 못 쌓죠. 예. 물론 젊은 사람한테 모든 걸 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이 성숙한 사람이 돼서 돌아왔으면 이 시기를 그렇게 좀 넘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. 6개월 후에 대표로 복귀하자. 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예. 뭐 저 모르죠. 그 중간에라도 무슨 그 경찰 아니 가처분보다 경찰의 수사에서 예. 무혐의가 난다든가 뭐 가처분은 크게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가처분 신청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. 예. 뭐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지금 본인 무혐의를 주장하니까 그게 좀 조기에 밝혀지면은 상당히 뭐 이렇게 금의 환영할 수도 있겠죠. 예. 예. 집권당의 어떤 저런 내홍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당연하죠. 예. 아니 그 뭐 누구나 다 저 그 대선 때 그 지금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한 거에 대한 지금 뒤끝이 장렬하는 거라고들 다들 그렇게 그때 한 두 차례 정도 아주 큰 갈등이 있었죠. 예. 예. 그때 얼마나 미웠겠어요. 예. 아, 그 이야기를 또 하시면 예,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%대로 떨어졌다.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정도만 지금 지지하고 있다.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한 걸로 보세요? 뭐 인사가 큰 겁니까? 아니면 인사죠. 뭐 지난번에 예. 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셨냐고 할 때 저거 지지율 몇 프로는 뚝 떨어지겠구나.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 변화가 그 도스텝 네, 예. 그거를 잠정 중단한다고 하는데 그 여러 사람이 아니 물론 신선한 면이 있었죠. 앞선 정권에 그 소통 잘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뭐 소통을 안 한 거에 대한 반작용 네. 뭐 신선하다 뭐 좋았는데 뭐 지지율은 거기서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. 도어 스태핑에서 한 얘기들 가지고. 그리고 뭔 얘기만 하면 꼭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.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고. 그거 어쩌다가 한번 있어야지 할 때마다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해명을 한다는 거는 그 말에 전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동안에 그 발언에. 근데 하필 또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냐고 할 때 그 음주운전에 갑질 로 더군다나 그 음주운전한 것도 또 무슨 용어를 써가지고 500만 원 벌금 나온 거를 가서 선거 유예를 받은 그런 훌륭한 장관을 봤냐고 하는 하필 그날 임명한 날 그 얘기가 나왔었죠 네. 아마 예?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표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그날 표가 우수수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. 그 발언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 예. 소리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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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저 친구는 상당히 나 이번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중에 네. 그 송옥렬 맞죠?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아니 네. 거긴 생각보다 상당히 신선하대요. 왜 어떤 면에서요? 아니 그러니까 저 인사 검증단을 지금 법무장관 네. 휘하했다면 난 저 검증단이 한테 뭐 책임을 묻든지 아마 대통령 뜻이 저러니까 거기서 대통령 제대로 검증도 한. 아 본인이 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다 이실직고하고 나는 낙마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너 괜찮아 하고 지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예? 그리고 자기가 아무래도 이거 내가 이 과거에 이런 잘못을 그 한 게 있어서 한다. 지금 다 사람들이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. 뭐 걸리기만 하면 그게 아니고 아니 그 지금 최근에 그 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한 장관. 같은 경우 더군다나 맡은 분야도 사회부총리고 교육부란 말이죠. 네. 거기에 비하면
이 사람 굉장히 좀 신선해 보이지 않아요? 과거에 잘못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. 송홍렬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었는데 2014년에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. 그 언론에 보도가 됐고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있다라고 먼저 대통령실이 알렸다.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보도된 건 그렇다. 어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는데 송영 후보자가 아마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. 송영 후보자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? 송영 후보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너무 술을 많이 급하게 취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가장 저는 후회가 많이 됩니다. 제가 이 위원장을 제의 받았을 때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고요. 제가 잘할 공정위 업무라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 그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도 상당히 걸리고 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. 이것이 만약에 커져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.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 뭐 그 흔히 말하는 뭐 낙마 네,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큰 공직을 맡아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. 앞으로 교직에 매진하겠다. 이른바 고시 삼관왕이라고 해서 예.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보셨느냐고 했을 때 송영 후보자의 그 고시 삼관왕 이 경력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날은 예. 그 교육부총리 예. 그 임명한 날이었어요. 예. 그 예. 날은. 어쨌든 예. 송영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했다.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또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예. 또 예. 임명을 했어요. 예. 이것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원구성이 안 된 탓도 있습니다만은 참 인사청문회 절차가 형해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. 근데 뭐 그거는 국회가 할 말이 없죠. 국회가 예. 할 말이 없다. 원구성이 없어서 예. 원구성 안 했으니까. 그리고 그 동의청문회 아닌 이상은 저는 이 방송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저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하면 강행이라고 그러고 그게 맥건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동의청문이 아닌데서는 그냥 부적격이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보내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그러죠. 그거를 굳이 그 보냈냐 안 보냈냐 지금 윤석열 아마 검찰총장도 그거 없이 아마 임명했을 거요. 제가 그렇게 예. 알고 있어요.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예. 그 채택을 안 하는 건 국회 잘못이지. 예. 그거 하나마나 참고 자료로 쓰라고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왜 그럼 거기다가 그건 제가 사실 야당 이번에 된 야당 지도부한테도 그 얘기는 청문 보고서는 다 웬만한 보내라. 그 부적 합의로 해서 보내면 되는 거. 경기하면 되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부적 합의를 예. 그 의견을 그대로 하면 되지. 마치 근데 그거를 그 경과 보고서를 같이 저 채택을 안 해준 걸 임명한 게 뭐 뭐처럼 그리고 그게 몇 건이다 하는 걸 뭐 언론들이 그래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저는 웬만하면 다 그 경과 보고서는 부족하면 부족함이라고 예. 이쪽에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는 게 국회의 의무란 말이죠. 근데 그게 마치 그 사람은 사실 그 저기 뭐야 장관 잘한 사람들 많아요. 그 저기 경과 보고서 채택 안 하고 임명한 예. 사람들 중에 예. 그 숫자를 가지고 근데 전 이번에 뭐 이건 국회가 저기 방기한 거니까 예. 그 저 뭐 그거 가지고는 뭐 그렇게 저 근데 이제 처음에 왜 이제 누구는 합참 의장인가는 하면서 장관 두 사람은 좀 미뤘잖아요. 예.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서 이건 청문회를 한번 꼭 거쳐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가 더군다나 그 제일 문제가 많은 분을 저렇게 없이 한 거는 좀 아쉽긴 하죠. 예. 물론 국회에 책임도 있지만요. 예. 예. 박순애, 김승희 두 후보자는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여전히 원구성이 안 돼서 인사청문회가 못 열렸고. 그래도 예. 이 후보자는 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경우는 조금 그 기다려서 청문회를 뭐 거치고 뭐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았겠죠. 윤태 전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잠정 중단이니까 재개가 되긴 될 것 같아요.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재개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?
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펴 떨어지는 그 소리만 그렇게 하는데 그 뭐 미리 이렇게 대변인실이나 참모들이 뭐 오늘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그건 뭐 말 안 듣고 자기 스타일로 네. 뭐 한다고 하는 뭐 보도들도 있더라고요. 좀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고집 꺾고 좀 저 정제된 그 언어로 해이죠. 그리고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요.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광우병. 예. 그 우리 국민들이 아주 어리석어서 뭐 미국산 무슨 소고기를 먹으면 그 저는 거기에 그렇게 넘어가서 그렇게 촛불에 나왔다고 안 봐요.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기고만장했어요. 당선돼가지고 두 달 만에 총선에서 또 여당이 이기고 뭐 너무 기고만장 오만한 걸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데 저기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그 FTA 뭐 양보를 했어요. 저 부분도 네. 자동차 부분 그러고는 미국 가서 그 뭐 부시 대통령하고 뭐 카트를 같이 타는 네네. 상당한 네. 특혜를 그 아주 네. 과한 대접을 받았다.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더 나는 그 화가 나서 꼭 그게 뭐 가져오는 어떤 그런 문제보다 그랬다고 예. 해요. 그러니까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떨어지는 것도 지금 도스태핑에서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지금 그 뭐 그동안 술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. 저 윤석열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예. 대통령 돼가지고는 좀 달라졌단 소리들도 하던데 좀 더 그렇지 않았다면 본디 그럼 좀 더 저 그 겸손한 자세로 좀 돌아오고 그리고 지지율 올리는 건 간단해요. 야당하고 협치하려는 모습만 보이면 지지율 바로 60% 70%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. 알겠습니다. 예. 도스태핑 재개하면서 정말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그 가장 중요한 건 야당과 협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그리고 그러면 무엇보다 겸손한 모습, 예. 오만한 모습이 아니라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주영진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,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